와, 진짜 이렇게 되면 완전 대박이겠다. 뭐가? 아니, 내가 신년운세 내 거 보고 있는데 나 올해 일도 잘 풀리고 운도 엄청 좋대. 야, 그런 걸 믿냐? 그런 거 다 미신이야. 미신이어도 기분은 좋잖아. 야, 나도 네 것도 좀 봐봐. 네 거? 잠깐만, 네 생일이... 어, 여기 있다. 올해는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으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오, 진짜? 야, 그거 완전 좋은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은데? 근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게 무슨 뜻이지? 나 그거 뭔 줄 알아. 뭔지? 네 꽁지머리가 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야? 뭐? 맞네! 그 꽁지머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말이네! 너 꽁지머리 더 올라가면 천장에 닿을 것 같은데? 야, 너 감전 안 되게 조심해. 그건 또 뭔 소리야? 길 가다가 네 꽁지머리가 전기줄에 닿을 수도 있잖아. 어, 진짜. 야, 근데 니네 밥 먹었냐? 아니, 아직. 우리 뭐 좀 시켜 먹을까? 그럼 우리 학교 앞 떡볶이 어때? 아, 거기 진짜 맛있잖아. 근데 거기 배달 안 되지 않나? 어, 거기 배달 안 돼. 직접 사러 가야 돼. 아, 거기 떡볶이 먹고 싶긴 한데. 야, 그럼 우리 눈치 게임에서 진 사람이 사오기로 할래? 눈치 게임? 아, 그거 좋네. 눈치 게임으로 심부름 할 사람 정하자. 오케이! 자, 그럼 시작! 1, 2, 3! 응? 재민이 너 당첨! 갑자기 시작하는 게 어딨어! 그렇게 갑자기 시작하면 누가 할 수 있냐? 난 했는데. 야, 변명 그만 하시고요. 얼른 가서 떡볶이나 사와. 아, 진짜? 아, 가기 귀찮은데. 알겠죠? 저기요! 어서오세요! 응? 넌 저번에 그 바보? 뭐? 바보? 바다의 보배? 어, 오늘은 네가 왜 또 여기에 있는 거야? 아, 여기 아줌마가 반상에 있다고 나보고 가게 좀 잠깐 봐달라고 캐서. 어, 여기 아줌마는 쟤 뭘 믿고 이 가게를 맡기신 거야? 근데 뭐 사러 왔는데? 야, 떡볶이 좀 사러 왔는데? 여기 그런 거 없다. 응? 뭐라고? 아니, 여기에 왜 떡볶이가 없죠? 여기 있는 건 떡볶이고 네가 달라는 건 떡볶이잖아. 여기 떡볶이는 없고 떡볶이는 있다. 뭐라는 거야? 떡볶이가 말할 때는 그냥 떡볶이잖아. 떡볶이가 왜 떡볶인데? 아니거든. 아, 쟤 또 시작이네. 아, 알았어. 그 떡볶이 이. 아, 그건 있다. 근데 그거 지금 1인분밖에 없는데? 아, 1인분은 좀 부족한데? 그러면 떡볶이 1인분을 사고 다른 거를 조금 사갖고 가야겠다. 아, 그러면 나 그 떡볶이, 아, 아니 그 떡볶이 1인분만 줘. 안 된다. 응? 왜 안 돼? 1인분 있다며. 그 1인분은 내가 먹어야 되거든. 뭐라고? 아줌마가 내가 가게 보는 대신 떡볶이 1인분 먹어도 된다고 그랬거든. 그래갖고 저 남은 1인분은 내가 먹어야 된다. 아니, 그래도 손님이 달라고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손님이 왕이잖아. 네가 무슨 왕인데? 뭐? 마왕? 염라대왕? 아니면 짜왕? 뭐라는 거야? 아, 알았다. 너한테 받게. 진작에 그럴 것이지. 얼른 줘. 계산부터 해라. 아, 알겠어. 자, 여기 2,000원. 1인분에 2,000원 아닌데? 응? 야, 그 떡볶이, 아니 그 떡볶이 1인분에 2,000원 맞잖아. 원래 2,000원인데 지금 저 1인분 떡볶이는 원래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잖아. 1인분에 10,000원이다. 뭐라고? 10,000원? 야, 그거는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니야? 도둑? 도둑이 어딨는데? 그럼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이가? 네가 도둑이라고. 네가. 나 아무것도 안 훔쳤는데 내가 왜 도둑인데? 아, 내가 네 마음을 훔쳤나? 어우, 진짜. 아, 됐다! 안 먹어! 좋아요! 진짜. 어? 너 왜 그래? 너 떡볶이 사러 가서 왜 그냥 와? 아니, 분식집 갔는데 이상한 애가 알바로 있어갖고 못 사왔어. 무슨 이상한 애? 우리 동네에 바보 같은 애 하나 있는데 어우, 말이 안 통해. 말이? 말이 왜 안 통해? 너 무슨 영어로 얘기했어? 내가 영어를 할 줄 아냐? 아, 그건 그렇지. 근데 떡볶이 왜 못 사왔는데? 아, 몰라. 떡볶이 자기가 먹어야 된다면서. 먹고 싶으면 1인분에 10,000원에 사가라잖아. 뭐? 10,000원?
어이없네. 그러니까 네가 너무 만만해 보여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애한테는 좀 세게 나가줘야지 무섭게. 야 그러면 네가 가서 잡아봐. 알겠어, 내가 갔다 와볼게. 어서오세요. 야 떡볶이 내놔. 뭔디? 왜 들어오자마자 화를 내는지? 그건 내 맘이지. 이상한 애니? 너 진짜 매운맛 좀 볼래? 뭐야? 나 매운 거 좋아하거든. 한 입만 줘봐라. 아 진짜. 됐고 떡볶이 내놔. 없는지? 없다고? 응. 1인분 있었는데 내가 좀 전에 먹었다. 어떡하지? 순대라도 좀 사갈까? 야 그러면 순대라도 내놔. 순대? 알겠다. 역시 무섭게 나가니까 말을 잘 듣네. 그럼 순대 이행시 한번 해봐라. 이행시? 응! 순대 이행시 잘하면 순대 줄게. 아니 갑자기 무슨 순대 이행시를 해보래. 그냥 주면 재미없으니까. 왜? 자신 없나? 아니거든? 나 이행시 잘하거든? 그래. 자 그러면 순창 고추장 떼! 대박! 그게 뭔디? 갑자기 왜 순창 고추장이 생각나는 거야? 아 진짜 그 정도 이행시 가지고는 순대 못 사갈 것 같은데. 왜?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그럼 네가 한번 해보던가. 순! 순대 먹으러 왔나? 네! 돼지 같은 게! 나 돼지 아니거든? 야 됐고 얼른 순대 내놔라. 나 진짜 무서운 거 없는 사람이거든? 아 그래 그래. 저거 뭔데? 뭐가? 무서운 거 많은 사람 같은데. 아 진짜. 야 사왔어? 아니 떡볶이는 없다 그래서 순대라도 사오려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이행시를 하라 그래서. 그래 걔 진짜 이상한 애라니까. 아 니네 진짜 뭐하냐? 진짜 만만한 애가 아니야. 그래 네가 가도 절대로 못 사올걸? 그런 애일수록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네가 갔다 와봐. 저기야. 네 어서오세요. 저기 내가 친구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왜 떡볶이랑 순대를 안 파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소비자 보호법에 걸려. 보호법? 법 아이가? 어? 보호법이 아니라 보호법 아이가? 법이 법이면 마법사는 마법사가? 아니 그게 너 그렇게 억지 부리는 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야. 너 그거 지금 안 고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그런다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도 있잖아. 그러면 3살 때 바지에 오줌을 싸면 80대도 바지에 오줌을 싸는 건가? 어?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너 3살 때 바지에 오줌 싸봤지? 그러면 너 지금도 바지에 오줌 싸고 있는 건가? 말이 안 통하네. 지금 말 잘 통하고 있는데? 아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뭐? 꽃무늬 패션? 너 꽃무늬 좋아하냐? 아니 꽃무늬 패션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꽃무늬 패션이 아니라 꽃무늬 패션이 무슨 말인데? 아 답답해. 아 못 사왔지? 아 그래 걔 진짜 말이 안 통한다니까. 우리 그냥 다른 거 시켜 먹자. 어우 진짜 다음에 만나면 무조건 복수해줘야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